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2894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45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실 종목 한미약품인데, 제가 이제 회사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회사 이제 큰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토대로 해서 분석을 많이 해드리는데, 사실 한미약품은 크게 이제 뭐 이슈가 큰 거는 없어요. 예를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처럼 큰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제가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분석 한번 보시면, 한미약품은 꾸준하게 계속 매출을 매출이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시가총액은 4조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 뭐 약품 중에서는 이제 뭐 제약회사 중에서는 탑5 안에 든다라고도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외인하고 기관계가 좀 매집을 많이 했죠. 어제도 그렇고 매집을 많이 했고,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종목 분석 먼저 하고, 이거 같은 거 파도 수치도 2019년에는 84배에다 8그 요번에 2020년에는 804, 거의 10배 가량 높아졌죠. 그 정도 높아졌으면 이게 어느 이제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그 평가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높은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액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800억이었다가 영업순이익도 800억이었다가 1000억 돌파했고요. 그리고 자산 총계도 굉장히 높고, 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한55% 유동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도 배수가 67배, 그리고 2020년에는 804배 이렇게 성장했다고, 점점 이제 성장한다고 보여지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현재 이제 현재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가 37만 5천 원이에요. 37만 5천 원이고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현대건설 최고 물류인 CJ 대한통운보다 뭐 거의 5천억 가량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뭐 역사는 뭐 이렇게 돼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전문 판매했는데 서울 3대 약국 불릴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완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지금까지도 쭉쭉쭉 계속 잘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생제 자체를 국내 최초로 1989년에 개발하고, 여기서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한국 제약사 대비 1.5배에서 2배의 비용을 R&D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2010년부터는 매출의 20% 가까이를 R&D에 투자를 했고, 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지나치 R&D 투자가 위기를 일으킬 거지라는 우려도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2015년 8개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한미약품은 2014년 매출 7,600억에서 2015년 2배 가까운 1조 3천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후 2015년만큼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매출은 기존 흐름으로 회복을 했다. 여기에 2015년 기술 수출했던 신약들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면 상당 부분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주가도 이렇게 하향 추세를 많이 보였죠. 여기 보시면 주가도 보여드릴게요. 주가도 주가도 많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잠시만요. 여기 부분 보시면 주가가 과거에 봤을 때보다 굉장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여기 무중을 한번 받았고요. 무중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로 나눠진다고 했죠. 무상증자는 회사 자본금 자체 내에서 이제 뭐 100%라고 하면 내가 한 주를 사면 한 주를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상증자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부채, 전환사채 이런 걸로 인해서 어디서 자금을 끌어와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전에 뭐 유상증자는 그래서 악재로 활용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많이 올라가, 여기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부분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은, 이제 이때 급등세를 많이 보였죠. 이때 완전 점상해가지고 급등세를 많이 보이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었죠, 이때. 근데 장대 윗꼬리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는 예전 평단으로 이제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 이제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고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하게 터지면서 이제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다가 이제 사실 이때는 이제 금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고점을 탈환을 했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대로 유지만 한다면 웬만한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려주지 않을까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2년 전 완공한 6층 높이의 두 공장, 요게 2만 리터의 미생물 배양 경제 시설은 물론 주사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충전 시설까지 들어서 있다. 이렇게 백신 생산 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이 들어서면 마치 거대한 정수기통을 연상시키는 10m 높이 12,500리터 용량을 자랑하는 배양기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줄 장기적으로 봐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점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많이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게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떨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 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고 점점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이때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지만 이때도 그래도 꽤 터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주기만 한다면 이제 전에 여기 고점 많이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또 내일 그리고 모레 반응을 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은 뭐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때 다시 뭐 한번 매집을 다시 주식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매집을 다시 들어가셨다면 그래도 한 이쯤 올때 어느 정도 회복은 됐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 사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한 우량주잖아요. 그래서 이 차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제가 다시 한번 방송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후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하단 부분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12월 7일 날 오늘 종목도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고, 뭐 3전 2승 1패, 3전 1승 2패, 그리고 3전 3승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나가면 여기서 뭐세 종목이 다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소장님 소개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 뭐 다우지수나 뭐 아니면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 9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가 같이 나가요. 1,050원 손절가 980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두 번째 종목 현재 시간 9시 1분 TNR 바이오펩 현재가 21,500원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세 번째 9시 2분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000원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 이런 식으로 금일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9시 이번에 추천드렸던 종목 뭐 9.5% 상승 이런 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났다는 거를 이렇게 매일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금일 수익 종목 대원 PNC 박셀바이오 보유 종목 TNR 바이오 보유 중인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대응을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해서 해드린 거니까 요거 잘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원테크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금일 보유 중인 TNR 바이오펩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저희 뭐 VIP랑 무료 종목 수익률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들 평균 또 이게 수익률이에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평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누적 합산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단기적 손실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고요. 보시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